네. 첫 번째 뉴스는 다우지수가 첫 또 사상 최고 3만 5천.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뭐, 진짜. 지난주 금요일에 또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뉴스로 미국 시장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 금요일이죠. 23일 현지 시각으로 마감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해서 0.68%가 올라서 35,061.55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3만 5천 선 넘어간 거가 사상 처음이라는 겁니다. 네. 거기도 S&P도 역시 4,411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이것도 뭐 사상 최고가 부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역시 1% 이상 오른 14,836.99. 아. 예. 야, 나란히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난주 왜 그 금리 폭락하면서 네네. 야, 경기 이거 생각보다 별로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상당한 공포감을 줬잖아요. 네. 그거 다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포감에 답답한 특별히 미국 주식 답답한 분들은 굉장히 후회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만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유 아주 뭐 분명합니다. 뭐냐면 S&P 500 기업 중에 네. 24%가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개념은 이런 거예요. 실적이 좋다가 아니라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요.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예상보다 안 좋은 걸 어닝 쇼크라 그러고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5년 평균이 75%인데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S&P 500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분석가들의 컨센서스보다 더 좋은 확률이 75%라는 게 5년 평균이 그러니까 5년 동안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죠. 에. 왜? 아니 뭐 주가라는 게 뭐가 있어요. 실적이 함수라며요. 이익이 함수라며요. 좋다는 그냥. 거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75%예요? 그게 75%예요. 5년 평균이. 그런데 이번에는 88%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애널리스트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애널리스트라는 것도 사실 이제 어떤 추세를 이제 그리는 사람들이니까. 아. 네,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 예상치를 19.0% 상회하는데 5년 평균 7.8% 증액을 훨씬 웃돌았다. 그래서 실적이 근간이 된 사상 최고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이 그 대부분의 업종이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등 실적 시즌의 본격화 국면에서 사상 최고가가 나왔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유동성 장세가 끝나서 이게 더 오르려면 실적이 부합되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된다. 네네네. 전형적인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될 거냐. S&P 500 지수에 상장된 대략 165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테슬라가 이제 선두에 서고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AMD,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네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보잉, 캐터필러, 프록터 앤 갬블, P&G라고 하죠. 네.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회사들도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29일 새벽 3시에 발표 예정인 연방준비제도의 FOMC 7월 FOMC 정례 회의도 주목을 받는데 과연 이 회의에서 향후에 있을 테이퍼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명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대체로 이제 스케줄에 대한 거는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최근에 장 상황이 괜찮은 것도 연준으로 하여금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를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물 경제 쪽에서 보면 어휴 뭐예요? 5만 명이 넘어가대요. 그 확진자가 네. 그래서 다시 연초와 같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좀 위급해 보입니다만 어쨌든 치명률이라든지 사망률의 어떤 그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 아 맨날 뭐 피크아웃이다 이제는 현금 보유해야 된다 계속 속은 거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결국 경기에 대한 믿음과 또 한쪽에서는 연준에 대한 믿음
네네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면 주식을 쉽게 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중에서 연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지지난주인가요? 주가가 좀 빠졌을 때 그 제롬 파월 의장이 하루는 하원에 가고 하루는 상원에 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원에 갔을 때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네네네네. 제가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지 좀 이 규제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뭐 공화당은 당연히 이제 당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지금 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여당인 민주당의 은행위원장이 굉장히 공격적인 저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제롬 파월이 신기가 좀 안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뉴스 3시간에 들려드린 이유가 있는 저기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난주에 제롬 파월이 과연 연임할 수 있나 이런 이슈가 월스트리트에 조금 회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 8월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시작 이런 걸 네. 알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본 게 그 예년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임기를 이제 불과 실질 임기는 올해 말까지라고 대충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내년 2월이 만기지만 대충 4,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자기가 시장을 흔들 만한 조치들을 하겠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제롬 파월 입장에서 백악관이라든지 의회에서 제롬 파월을 흔들어서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을 기대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야, 왜 쓸데없는 짓 해서 그래? 제롬 파월 계속 시켜야지. 이런 여론이 생기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본인이 먼저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들에 대해서 하는 게 이 수를 두는 입장에서 맞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의회라든지 혹은 바이든 측근에서 이 사람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풍문처럼 나왔을 때 시장이 흔들려주는 게 제롬 파월은 제일 좋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시장을 진무시키는 모습이 나오는 게 본인의 네. 연임에는 제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안다고 당신 그런 얘기하냐 하는데 대체로 뭐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 연임하고 싶어 하는 회사를 제가 많이 모셨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제롬 파월을 더 원한다라는 뉴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 거를 그분 입장에서는 제일 좋아하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제롬 파월에 대한 연준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월가의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에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네. 함께 해봤습니다. 자, 우리 김부로님 안경 바꾸셨죠? 네? 안경을 바꾸셨어요.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사실 내가 저는 원래 뭘 잘 안 바꾸거든요. 네. 한 7, 8년 동안 쓰던 안경을 결국은 부러뜨려 먹었어요. 잠자다가. 네. 그래서 한번 바꿔보려고 옛날에 쓰던 안경을 써왔는데 아, 우리 집사람하고 딸내미가 그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바꿔보는데 좀 어색하네요. 아니 멋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 괜찮아? 예. 근데 이제, 아니, 안경은 너무 멋있는데 그 노트북 각도를 약간 좀 바꿔보세요. 지금 반사돼 갖고. 아 그래? 지금 뭐가 좀 안 보입니다, 누님. 오케이. 네. 자, 노트북을 약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세우라 이거지. 네. 네. 주무시다 안경 부러뜨리셨다 이거죠. 네. 네. 뭔가 좀 격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공모주가 오늘부터 이제 청약입니다. 네. 아, 요거 어떻게 요게 이제 네. 청약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막 증권회사 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복수 청약이 금지가 되는 네네네. 첫 사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거 한 주라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려고 뉴스를 했는데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역대 최고입니다. 다 수요 예측 역대 최고고 이번에 아마 청약 자금도 역대 최고가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상황인데 대충 뭐 아실 거예요. 이번에 공모 주식수는 6,545만 주고 공모가는 예상입니다만은 39,000원이고 공모 금액이 한 2조 5,526억 되고요. 오늘하고 내일 청약하는데 청약증권사가 KB증권이 대표고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 이 네 군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KB증권하고 현대차증권은 이미 여러분들이 계좌를 갖고 계셔야 돼요. 아, 네. 새로 만들면 안 돼요? 아니, 안 돼.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기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한국투자증권하고 하나금융투자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요 한국투자증권하고 하나금융투자는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 계좌를 튼 고객이 아니에요. 직접 가면 안 되십니다. 가서 오늘 두고 오늘 돈 낼게요. 지점에 가면 이제 너무 혼잡스러워가지고 네네.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 계좌를 튼 고객에 한해서 청약 당일 계좌 개설을 허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한국투자증권에 597만 주가 있고 하나금융투자에 94만 주가 있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KB증권하고 현대차증권에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이 방법 비대면으로 계좌를 트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저 얼마예요 지금 여기? 뭐 이렇게 대충 가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가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공모가 39,000원. 39,000원. 예. 39,000원. 근데 뭐 따상이 될는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예. 그러니까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9,000원 곱하기 10주면 39만 원인데 청약 증거금은 50%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야? 19만 5천 원만 내시면. 한 주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 많다. 그러니까 아유 참 매년 매번 이런 저 공모주 얘기할 때마다 약간 씁쓸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많이 받으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뭐 네 군데 다 돌아다닐 수가 없기 되고, 때문에 공모 물량이 많은 증권사를 택하는 게 대체로 유리하다. 그래서 돈 많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청약 물량 균등 배정, 청약 물량 일반 청약 물량이 만약 100이다 그러면 50%는 균등 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는 돈에 의해서 비례 배정을 하는데 균등 배정의 경우에 최소 청약 수량 10주를 청약한 투자자들은 모두 뭐 10주든 만 주든 이렇게 균등하게 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받는 데가 이제 KB고 네. 오히려 이제 만약에 현대차증권에 주식 그 뭐야 계좌가 있는 분이라면 이런 네. 데를 노려도 되는 거 아니냐? 물량은 적지만 리테일 고객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네. 전략을 좀 세우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오늘 내일 그리고 이제 자산가들은 뭐 당연히 오늘 경쟁률을 보시고 눈치 작전을 해서 이 네 군데 중에 조금 막판에 여유가 있는데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따상이 될는지. 근데 어쨌든 그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네. 카카오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네.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간다 그래요. 근데 합치면 또 카카오하고 뭐 카카오 네. 게임즈 이미 상장돼 있는 것들만 생각해 보고 카카오 페이니 엔턴 이런 거 빼고.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럼 100조가 큰 건가? 아, 쿠팡도 처음에 100조였다면서 하나로. 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네. 네. 고평가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그 팁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보로라고 정말 뭐 수입 담배 대명사 같았던 네. 한때 잘 나갔던 말보로 담배가 10년 내 연초 담배는 이제 생산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영국에서 판매를 일단 10년 내에 중단할 거라는 게 얘기 나왔어요. 네, 필립 모리스라는 게 이제 말보로잖아요. 그렇죠. 정프로 담배 안 하죠 지금? 아니 지금 뭐. 네. 담배 필 때는 뭘 주로 폈습니까? 예전에. 네. 예전에 아마 저 그 디스가 좀 있었던 것 디스? 같고요. 네. 우리는 이제 제일 많이 폈던 게 88. 88? 네. 88 다음이 이제 디스죠. 몰라요. 그 이후로는 잘 안 펴봐가지고. 거북선 뭐 이런 거 안 하셨고. 거북선 세대는 아니고 각선이라고 있었지. 아, 선. 각선. 아, 선. 네, 각선. 예. 네. 네. 그런 것들, 아, 옛날에 선배들이 뭐. 아유, 도라지. 네. 200원 주고 각선 두 개 사하고 50원 남겨. 멋쟁이들은 장미 아닙니까? 네. 그래, 장미? 장미. 아이, 그런 정도. 근데 어쨌든, 근데, 예, 그, 이제, 88이나 뭐 이런 담배는 우리 어디서 만들어요? KTNG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담배를 거의 안 했는데 진짜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진한 거 있어요. 레드. 어우 그거 한 두 대 연달아 빨면은 두 대 총총총총. 두 대 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 막 속상한 일 있어도 담배 안 필 때 있잖아. 네. 아 근데 그랬던데 그게 이제 필립 모리스인데 이 세계 최대의 그 연초 담배 회사죠. 근데 여기 이제 최고 경영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 영국에서 10년 내에 연초 담배를 중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왜 영국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범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울차크 CEO가 말보로 담배가 영국에서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뭘 하냐? 비전통형
담배 같은 걸로 이제 전자담배. 이제, 예, 전자담배라든지 이런 거. 근데 왜 제가 이 뉴스를 예, 필립 모리스가 뭐 상장회사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저 언젠가 언제죠? 오종태 이사 때인가요? 마리화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마리화나. 예.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이제 마리화나가 지금 합법화되는 추세가 되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뭐 그런 네.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담배를 영국 시장에서 1위 업체가 물론 이제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고인가요? 뭐 그 회사도 BAT, 네. 던일. 있, 네.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회사에서 이런 거를 이제 안 판다. 그것도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10년 내로 안 판다라는 거는 자기의 메인 비즈니스를 스크랩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왜 이런 조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뭔가 그 기저에 다른 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지금 조금씩 이제 마리아나의 어떤 아. 네? 그런 이제 합법화 네네. 이런 쪽으로 에, 좀 잃는 거 아닌가. 그냥 제 상상력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만약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1위 업체인 필립 모리스가 영국에서 담배 안 판다며요. 예를 들면 영국에 또 뭐가 있었죠. 영국에서 2020, 2030년부터 내연기관 안 판다며요. 아, 그렇죠. 네. 약간 그 연상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KTNG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 팔아야 되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네. KTNG가 이제 에, 사실은 이제 국내 최고의 배당주로 각광을 받기도 하고 근데 주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에, 그런 것들을 연말이게 되면 많이 사는데 물론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닌데 메인 비즈니스가 아, 이렇게 좀 줄어드는 어떤 그런 에, 추세가 그려지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이제 필립 모리스가 아이코스 등 대한 니코틴 부문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에, 그 뭐라 그래요 담배 하면 딱 상징적으로 좀 나오는 그 말보로 광고 옛날에 네네네. 그 대학교 때 뉴스위크에 보면 항상 그 뒷면에 말보로 광고가 카우보이 네, 그 빨간 에, 그런 것들을 영국에서만 하겠어요? 영국에서 시범해보고 에, 성공하면 확장을 하겠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뉴스도 우리 투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 그 변화를 잘 읽어내는 게 에. 투자 성공의 하여튼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화를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아, 이제 김효진 연구위원님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